루더씨, 루다 의자가 왔어요. 아빠가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거. 엄마가 이벤트 당첨돼서 좋은 의자 받았어. 저 아빠 금방 조립해 줄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죠? 지금 좀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 제품명은 호크 베타 체어래요. 3등이 의자? 민정이가 되게 갖고 싶어 했는데 운 좋게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이벤트의 여신 김민정입니다. 그지 루다야? 안돼 루다, 절로 가 절로 가. 아빠 이거 하잖아. 보행기로 이제 지가 가고 싶은데 다갈수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구경하러 댕겨요. 네, 절로 가세요. 이거 또 발바닥에 이거 또 이거 또 또. 일로. 아, 또 카메라도 자꾸 계속 쳐다보고 의자도 만져야 되고. 어이, 이 녀석이 정말 맴매. 이 밑에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끌고 당길 수 있어. 알았어. 여기 앉혀줄게. 저기 한번 앉아볼까, 우리? 여기가 한번, 새로운 의자에 한번 앉아보실까요? 마음에 들어요? 그 삼둥이가 썼던 거라서 튼튼해 보여서. 그래, 튼튼하네. 엄마는 밥을 차리고 있어요. 루다랑 아빠랑은 놀고 있지요. 아이, 좋아. 루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풍선 뭐야? 좋아? 재밌어? 루다 이름도 써있지, 여기. 응? 이루다라고 써있지, 루다야. 재밌었어? 엄마가 밥 먹을 동안 루다 깎아 먹을까? 주세요, 주세요. 먹어, 루다 먹고 있어? 좋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먹으니까 좋아. 그니까. 딱짝딱짝. 여기 지지지지지지. 달라진 점 보이시죠? 무선 청소기가 생겼습니다. 민정이 후배가 선물로 줬어요. 진짜 혁명이에요, 혁명. 이거는 진짜, 와, 유선 쓸 때랑은 차원이 달라. 쫓아다니는 거야, 루다? 응? 이거 뭐 컬링도 아니고 뭐 계속 따라오네, 루다가. 하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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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박스. 아빠 눈이 더 크다. 하이박스, 하이박스.
왜? 그거 아빠 거야 이건. 누나 거 있잖아, 누나 거. 일단 누나 거 그거 먹어. 아빠는 아빠 거 먹을게. 알았지? 공평하지? 누나도 누나 거 먹으니까 맛있지? 맛있지? 누나 거? 응? 누나야, 뭐해? 아빠 뭐 하나 구경하는 거야, 여기서? 루다야, 어디 가? 가서 엄마 좀 깨울래? 가서 엄마 좀 깨워. 저거 또 쓰레기통 만지러 간다, 저거 또 쓰레기통 만지러 가. 그렇지, 쓰레기통 만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지. 엄마 깨우러 가자. 엄마 깨우러 가자. 멀자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 엄청 좋네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을 좀 자제했더니 아, 너무 지저분해 진짜. 이번엔 엄청 짧게 자를 거예요. 그럼 미용실 갔다 오겠습니다. 자, 다 잘랐습니다. 깔끔하게 잘라서 머리 잘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혹시 제가 머리 짧아져가지고 낯설어가지고 울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죠. 누나? 아빠 머리 잘랐어? 응? 아빠 머리 잘랐는데? 아빠 머리 봐.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 마음에 들어, 아빠? 좋대. 마음에 들어? 다행이네, 울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뭐 웃으면 성공이지 뭐. 이러다 해봐봐. 아빠 웃겨줘. 루다, 루다야, 루다. 무슨 소리야 이게? 루다야, 루다. 저희가 이제 루다가 이 젖병 꼭지를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몇 개월이 됐죠? 사용한 지? 3개월. 조금 넘었어. 빨리 교체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 그래서 모유 꼭지를 사서 설거지를 이미 했고요. 물을 끓였어요. 아! 아파. 맨날 이렇게 테러를 해요, 이걸로. 야, 뒤꿈치. 아킬레스 건을 아주 그냥 다 부수고 댕겨가지고. 뜨거워서 안 돼. 일로 와. 저기 갑시다. 이게 젖병 꼭지나 다 뭐 젖병이나 그 업체마다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 오래 하시는 건 안 되고 딱 그 시간 지키시거나 아니면 짧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또 왔어. 자, 물은 어느 정도 끓고 있습니다. 이제 꼭지들을 넣을게요. 정말. 어허, 이렇게 넣는구나. 네. 저랑 하는 방법이 다르네요. 자, 20초 됐죠? 네. 왜, 자기는 어떻게 하길래? 나는 하나씩 넣어요. 아니면은 꼭지 넣고 다른 거. 왜냐면은 어떤 게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빨대병. 저거만 끄시죠, 이제? 병 같은 거 꺼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안에 물이 있어가지고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물이 막 발등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하는 거 같아? 응? 오늘 왜 이렇게 턱살이 많아? 응? 누나 지금 맘마 먹는 거 다 지금 소독하고 있잖아, 엄마가. 감사합니다. 해. 피부가 좋으시네요. 나? 아무것도 안 발랐어. 엄청 건조한데?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대로 소독기에 넣으면 끝!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저녁을 먹을 시간이 왔네요. 점져, 점져. 루다는 치즈 먹방. 갖고 이러. 그렇지, 보여줘. 너 실력을 보여줘. 이거 똑바로 보고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들어눕네 아주 그냥. 아까 열탕 소독한 젖꼭지로 드세요. 자기가 네가 자꾸 먹어. 네가 자꾸 먹어. 네가 자꾸 먹어. 아, 그렇지. 이제 루다가 혼자 자꾸 먹어요. 이게 유리젖병인데 꽤 무거워요. 근데도 혼자 자꾸 먹더라고요. 이제 손만 좀 조정해주면 본인이 알아서 먹습니다. 많이 먹어.